이제 뭔가 뭐 극심한 피로가 왔는지 몸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는지 가장 큰 형이 정글업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예, 제일 이렇게 버팀목이니까 정신적인 지주기 때문에 아마 뭐 형도 힘들겠죠. 예, 그게 부담이 온데 약간 장염기 있네. 진짜? 뭐 잘못 드신 것 같아요. 약간 장염기가 있어요. 그리고 복통도 있고 아직 열은 없으신 것 같은데 컨디션 올리려면 인대 좀 맞고 드리려고요. 네. 됐다. 끝났습니다. 사실 링거까지 안 바라고 그냥 약 하나 먹고 우리 팀원들한테 패키치기 싫어서 극복하자 이 정도 마인드였는데 야 너 이것밖에 안 돼? 야 김원준 너 진짜 실망이다. 잘 지내봅시다. 동생들처럼 사냥은 잘 못해도 누구보다 가장 응원해주고 가장 기뻐해주던 병만족의 맏형 원준. 그런 그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. 정글에서는 누구나 겪게 될 과정임에도 가장 맏형이기에 동생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인데요. 아픈 형을 바라보는 동생들의 마음도 안타깝기만 합니다.